옷은 이쁜데 머리 좀 많이 튀어나왔냐?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어이씨 배때기하고 가슴이 하도 나와가지고 예. 슬림핏은 안 맞네. 나는 슬림핏을 입고 싶은데. 잘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러니 롯데리아가 욕먹지. 맘스터치한테 쳐밀리지. 감자도 맛이 없어. 롯데 분발하자. 분발해 롯데.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편의점 햄버거가 더 맛있어요. 백수 노총각. 안녕하세요. 백수 노총각입니다. 와 씨.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옷 사러 가려고 나왔는데 뭐야 이거?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다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선호 총각입니다. 4월 초에는 20도 중반이 넘더니 4월 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춥냐? 알 수가 없어 이 날씨가. 하지만 진정한 쇼핑러들은 날씨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기 위해서. 백수가 왜 아울렛을 가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터넷 TV 재약정을 했거든요. 재약정을 하니까 상품권을 39만원을 주었습니다. 보이시죠? 롯데 상품권 39만원. 여름 준비도 할 겸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입을 추리닝이 없어가지고 추리닝을 살지 뭐 등산복 비스무리한 걸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혼자 간다고 뭐 외롭지는 않습니다. 원래 인생은 독고다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쇼핑하고 혼자 밥 먹고 혼술하고 그것이 제 인생이자 삶이자 저의 방향성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옷을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뭐 상품권이 39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 쓸 수 없잖아요. 썩히면 뭐해. 저희 집에서 2000 아울렛까지는 한 72km 정도 되고요. 넉넉히 잡아서 1시간 10분? 청주는 인구는 많은데 딱히 갈만한 아울렛 매장이 없어요. 뭐 롯데 아울렛 매장이 있긴 한데 너무 작고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없어서 청주 사람들은 보통 여주나 이천 아울렛으로 많이 갑니다. 저한테 신상품 사는 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아울렛을 가서 옷을 사는 건 뭐 제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운전 중이니까 여러분들 네, 이천 아울렛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차가 진짜 없네.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 쇼핑하기 아주 좋네요. 저는 어딜 가도 사람 많은 게 별로더라고요. 쇼핑을 하더라도 사람이 거의 없을 때 하는 이 평일 쇼핑을 좋아합니다. 백수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일반인들은 엄두내기가 힘들죠. 평일날 쇼핑을 한다는 게. 하지만 저는 평일에도 쇼핑을 한다. 왜? 백수니까. 그래서 제 직업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하 주차장으로 오니까 차는 좀 있네. 아싸뷰 옷 산다 옷 산다 옷 산다. 옷 사는 건 항상 즐겁죠. 이야 조용하네. 한산에 한산에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뭐 명품 매장도 좀 들어가 보고 했는데 나이 먹고 좋은 옷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편한 거 좀 저렴한 거 그러나 너무 싸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라코스테나 뭐 나이키나 폴로? 뭐 그 정도 되겠네. 옛날에는 빈폴도 진짜 자주 입었었는데 이제는 빈폴은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르꼬꾸도 망했네. 보통 저는 그냥 뭐야 그냥 뭐 라코스테나 가보고. 여름에 매출복 같은 게 없어서 2층에 라코스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왜 이렇게 헷갈리냐. 모르겠다 모르겠어. 비싼 옷을 사니까 안 입어. 아까워서 안 입어. 아까워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옷은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걸 사야 된다는 거. 어우 라코스에 저쪽 보인다. 뭐 하는 놈인가 할 거야. 카메라 들고서 혼자서 옷 사러 오는 거 보면 미친놈인지 하겠지. 근데 뭐 나의 라이프인데 어떡하라고. 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옷 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라코스다 라코스. 안녕하세요. 남자 반팔이 어디네? 너무 튀지 않으면서 남자 반팔은 어디죠? 라운드 반팔 들어오시는 거죠? 간단하게 입을 만한 것들을 좀 색깔은 이쁜데 씨. 이런 거 하나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옷 정도. 라코스 정도 입으면 뭐 꿀리질 않잖아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59,000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옷은 이쁜데 머리 좀 많이 튀어나왔냐?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아이씨 젠장.
바지는 괜찮은데? 오, 바지는. 그런데 옷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거 30% 하는데도 한 11만원, 12만원이. 못 살 것 같아. 바지. 이 바지는 60% 할인합니다. 2021년도 건데. 근데 좋네. 바지는 마음에 드네요. 바지는 이거 사야 되겠다. 배때기하고 이 가슴이 하도 나와가지고, 예. 슬림핏은 안 맞네. 나는 슬림핏을 입고 싶은데, 아씨. 아, 이거는 좀 큰 것 같고. 빨면 좀 쫄아들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아, 옷을 하나 샀습니다. 반바지 하나 샀어요, 반바지. 아울렛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있는 건 또 슬림핏이고, 기장이 짧고 막 이래서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네. 노비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입어줘야 되는데 안 입을게요. 그래도 바지 하나는 뭐 잘 산 것 같고. 이제 폴엠. 폴엠이 아니지, 폴로. 폴엠은 너무 저가고, 네. 폴로 가서 한번 또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하잖아. 너무 저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고가도 아니고. 가서 돈지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좀 있네. 남성 컬러티가 기장은 좋은데 크지 않나? 죄송합니다. 한치수 이게 약간 맞는 것 같긴 한데 더 이상 살은 찔 것 같진 않아서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색깔이 없네 세상에. 아, 옷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 명품도 아닌데. 와, 30% 한일이라도 13만원씩 하니까. 폴로가 언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까?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폴로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 할인 매장에서. 와, 대박. 근데 솔직히 이 금액이면 아니 그냥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명품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겉멋이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여러분들 나이키나 가겠습니다. 나이키, 나이키가 답이었어, 나이키가. 근데 나이키 어딨지? 길 건너서 저쪽 나이키로 가겠습니다, 나이키. 아, 충격 먹었어, 충격. 하도 옷을 안 샀더니 옷값이 이렇게 올랐는지는 난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벤트홀 가보겠습니다, 이벤트홀. 이게 맞아, 나는. 아, 여기 나 찌푸만 있나요? 반바지 있나요, 반바지? 수고하세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쇼핑의 묘미, 예. 롯데리아. 롯데리아도 상품권 되나? 롯데 상품권? 롯데 상품권 되면 여기서 먹고 갈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롯데 상품권으로도, 네, 앞에 사드릴게요. 롯데 상품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블버거. 더블버거가 이게 종류가 세 가지예요. 아, 그래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요즘에 이거 다 잘 나가서 저희가 많이 못 들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요거 주세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햄버거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와, 이러니 롯데리아가 욕먹지. 맘스터치랑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이러니 맘스터치한테 쳐밀리지. 와, 롯데리아 안 되겠다. 진짜 오랜만에 롯데리아 왔는데. 와, 맘스터치 다닐 때 맘스터치. 감자도 맛이 없어. 햄버거를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맘스터치랑 비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와, 선택의 폭이 좁아서 이곳에 왔지만 롯데 분발하자 분발해 롯데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편의점 햄버거가 더 맛있어요. 더 이상 못 먹겠네요. 그럼 남기고 가겠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이키 쪽인 것 같은데. 나이키. 어,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제일 만만한 나이키를 가야 되겠구만. 편하게 입을만한 옷을 사야 되겠다. 47,000원. 역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 대박. 봄, 가을에 입을만한 바지를 찾아야 되는데. 18만원. 18만원. 결국, 나이키에서도 아무것도 못 샀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좋댔습니다, 여러분들. 산 거라고는 반바지 딸랑 하나 아니고 큰일 났네. 나이키는 청주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이러다가 기름값도 안 나오고서, 기름값도. 와, 최소 기름값 정도는 뽑아가야 되는데, 와, 큰일이네. 와,
결국은 2층 한번 지오다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땅히 살만한 게 없어. 나한테는 이게 맞아. 지오다노가 맞아. 겉멋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편에 맞게 살면 되지. 홀로? 라코스테? 개수작 부리지 마. 그냥 싼 거 입어. 지오다노 가서 무지. 아. 이거, 어우, 저 옷 이쁘다. 저 색깔 이쁘다. 가볼까? 한번 가볼게요. 색깔 이쁘네. 안녕하세요. 반바지 있네, 남자 반바지. 수고하세요. 반바지 사려고 한 거 아닌데 왜 나 반바지 본다 그랬지? 아니 몇 명이 쳐다보더라고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나도 모르게 반바지를 본다 그런 거야. 아니 나 티셔츠 보러 간 건데. 아 나 씨. 노스페이스 가서 간단하게 입을 바지나 사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노스페이스입니다. 남성 바지. 네. 남성 바지. 네. 밑에 층에 여기 계단 내려가는 층. 아 밑에 층 있어요? 파타고니아를 왔는데 파타고니아도 마땅히 제가 살만한 게 없네요. 돈이 있어도 못 사. 와 이게 문제야 이게. 답답하다 답답해. 결국은 유니클로 왔습니다. 유니클로. 종류도 많고 좋은 게 많네. 살펴보고 좋은 거 있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을 만한. 근데 유니클로도 왜 이렇게 비싸냐. 와 반바지가 3만원이요? 안 비싼 게 없네. 안 비싼 게 없어. 뭐 유니클로도 이렇게 비싸. 와 뭔가 자꾸 나의 예상을 빗나가. 와 너무 비싸. 반바지 하나 살라고 2천까지 왔나. 이씨. 황당합니다. 황당해. 아. 상품권 있어도 지금 못 사고 있으니.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샀겠죠. 아까 라코스테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가 그게 좀 아쉽더라고. 제가 남들에 비해서 상체가 좀 길거든요. 상체가 길다 보니까 옷이 기장이 다 짧아. 최대한 긴 걸 사야 되는데 그런 옷이 흔치가 않네.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서 옷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반바지 하나 사고 말았습니다. 돌아도 내 스타일도 없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일단은 복귀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사면 좋을지는. 근데 내 차는 어딨냐? 야, 아, 아까 사진 찍어놓길 잘했지. 사진 안 찍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 C3 B C 어우 저쪽이구만. C3 역시 나의 예리한 철두철미함. 길을 잃을 수 없죠. 신상품 사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워서 그냥 1년 지난 걸 보통 많이 사는데 근데 솔직히 신상을 살 바에는 한 돈 10만원만 더 보태면 명품을 살 수 있거든요. 상품권이 한 28, 9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가 브랜드로다가 왕창 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롯데 아울렛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온 거는 진짜 실패다 실패. 청주 롯데 아울렛에서 뵐게요. 좀 이따 봬요 여러분들.